그렇지. 안녕하세요. 가자. 허영아. 응? 이게 뭐야? 봐봐. 아, 진짜 제발. 뭘 제발이야. 읽어봐봐. 응? 잠깐만. 보물? 읽어봐봐. 오늘은 서해안의 보물창고? 보물창고? 아싸! 보물창고를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단 오전 9시 30분까지 도착해야만 돼지저금통에 보물을 많이 넣을 수 있대. 빨리 가야 된다. 빨리 들어, 빨리 들어, 빨리 가자. 우리 가서 동전 모아보자. 동전 모으니까. 일로. 엄마가 좋아해. 리안아, 리안아. 엄마가 저금통 있어, 저금통. 꾹꾹이 저금통이네. 이게 저금. 아, 신난다. 얼른 가자.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빨리 봐, 거기다가. 무슨 소리가 났었는데. 야, 몸 완전 신나겠다. 보물 준대. 알겠다. 뭔데? 내가 들어온다. 되게 딱딱한데? 동전은 아닌데? 뭐 같아, 뭐? 야, 뭐 같아? 야, 무조건 돌인 거 같아. 돌? 돌. 거의 돌밖에 없잖아, 이런 돌은. 웅도 마을? 웅도? 내가 무조건 돌은 아닐걸? 나 쓸개인가? 아빠는 쓸개 같아. 쓸개도 괜찮을 것 같아. 쓸개도 괜찮을 것 같지. 왜냐면 바다 사람들이 바다에도 쓰레기를 본인이니까. 쓸개, 쓸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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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 곰쓸개. 아, 곰쓸개. 그래. 아빠 곰쓸개 같아. 뭐지 대체? 봐봐, 네가 생각을 해봐. 이게 뭐 같은 거? 넣자. 너 닮았다. 너하고 똑같이 생겼잖아 이거. 돼지 거 크게 봐. 그건 눈이 큰 거. 바지락이다. 이게 보물인가 봐. 바지락이. 오. 서해안의 보물은 바로 초봄이 제철인 바지락인데요. 아, 이제 알겠다. 우리 어디 가는지. 바다! 바닷가네. 예! 여섯 가족이 바지락을 찾기 위해 향한 곳은 충청남도 서산의 웅도 마을입니다. 진흙. 아, 이거 봐, 옆에 갯벌 봐. 오. 물이 왜 이러지? 갯벌 같아. 와. 갯벌 들어가 본 적은 없지? 아빠는 태어나서 갯벌은 처음이야. 아빠 오래 살았는데 왜 이렇게 별로 한 게 없어? 서해안 어민들이 보물창고라고 부르는 갯벌에 들렀어요. 웅크린 곰의 형상을 한 이 마을은 바닷물이 빠진 후 길이 열릴 때만 들어갈 수 있는데요. 바닷물이 차오르면 육지로부터 떨어져 완전한 섬이 되는 신기한 마을입니다.